안녕하세요. 로스대학교 이영호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기독교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기독교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이면 문학이지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뭐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내면서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잠깐 상기해보자면 기독교 문학은 말 그대로 기독교 플러스 문학입니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그리고 문학적인 요소가 서로 어우러져서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완성체를 만들어낸 것이다. 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뭐 어떻게 보면 잘 알고 있지만 사실 확실하게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은, 그런 작품인데,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햄릿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하니, 햄릿이 기독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기독교와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작품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다. 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영국의 종교개혁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셰익스피어의 작품 햄릿이 과연 어떻게 기독교 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햄릿이 과연 어떻게 영국의 종교개혁과 연관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420여 년 전에 쓰여진 작품,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햄릿.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그런 작품입니다. 햄릿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왔던 그런 작품이다라는 것이죠. 햄릿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햄릿의 위대함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햄릿을 문학계의 스핑크스다. 햄릿을 문학계의 모나리자다. 뭐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작품 속에 정말 완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운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현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 가운데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뭐 연극이나 뭐 혹은 영화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연극 무대에서 상연되어질 것을 목적으로 쓰여진 희곡이었습니다. 그래서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뭐 세계 문화 정치 같은 곳에 들어있지만, 텍스트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햄릿을 읽어보신 분들보다는, 뭐, 영상을 통해서, 뭐, 연극의 장면이든, 또 영화의 한 장면이든, 또, 그리고 햄릿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3차 저작물에 대해서 통해서 여러분들이 햄릿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셰익스피어가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 뭐, 또그 외에 수많은 작품들을 썼던 시대로 돌아가서, 과연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들이 왜 이렇게도 사랑을 받았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가? 언어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이 중세 영어가 현대 영어로 변화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언어학적으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섹스피어가 태어나고 섹스피어가 활동했던 이 시기가 영국이 근대 사회로 발전되어 나가는, 소위 말하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시대였기 때문이죠. 뭐, 이 시기에 영국에서 종교개혁도 일어났었죠. 영국의 종교개혁이 유럽 대륙의 종교개혁보다 조금 늦게 시작이 되어졌고, 또, 유럽의 종교개혁보다 조금 더 아주 험난한 과정들을 통해서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섹스피어가 활동하던 시기, 영국 사회는 이 종교개혁 때문에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던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1558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영국의 종교개혁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였던 헨리 8세의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헨리 8세는 기존에 있던 영국의 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영국을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의 뒤를 이어서 여왕이 되었던 메리 여왕은 헨리 8세가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그러니까 신교로 변화시켰던 영국을 다시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은 기간이지만 메리 여왕이 헨리 8세의 종교개혁을 다시 복귀시키려고, 카톨릭으로 복귀시키려고 노력하는 과정들을 또 국민들이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1558년에 등극한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버지 헨리 8세가 시작했던 그 종교개혁을 완성을 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다시 종교개혁을, 그리고 국교회 중심의 신교를 만들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헨리 8세 시절에 종교개혁을 해서 자, 이제 우리는 신교가 되어야 된다, 개신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 등극해가지고, 아니, 다시 우리는 카톨릭으로 돌아가서 구교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던 시대. 그러다가 다시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메리 여왕의 행동들이 멈추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하면서 헨리 8세가 시작했던 개신교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을 완성해야 된다, 그야말로 혼란의 도가니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섹스피어가 태어났고 성장해 왔습니다. 섹스피어는 원래 전통적으로 카톨릭 전통이 강한 집안에서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그가 자라나고 태어난 고향 스트레트포드 어븐 에이븐이라고 하는 동네는 카톨릭이 굉장히 강세였던, 그야말로 보수적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을, 고향을 떠나서 자신이 이제 극작가로 활동해야 하는 런던으로 돌아와 보니, 이 런던은 그야말로 그 시절에 16세기의 런던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완전히 충만해였던, 개신교의 정신으로 충만해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섹스피어가 만나고 섹스피어를 후원해준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대부분 다 개신교들이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종교개혁이, 엘리자베스 여왕의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어지던 이 시기에 섹스피어는 국가의 후원들을 적극적으로 받게 되죠. 국가는 이 당시의 영국의 왕실은 이 문화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 문화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정부가 왕실이 나아가고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이해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섹스피어의 작품들을 연구하는 수많은 학자들이 섹스피어의 작품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당시 영국 사회의 갈등의 문제들을 역사적 문맥 안에서 연구하지 않으면 섹스피어의 작품을 온전하게 해석하기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섹스피어의 시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급격한 변화의 시기였던 16세기의 영국. 그 영국이 바로 근대 사회의 어떤 초석이, 토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페르낭 브로델의 제자인 역사 심리학자 자바데이 마르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시대를 어떻게 불렀냐면,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시대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영국은 경제적인 불안과 사회적인 격정으로 펄펄 끓는 가마솥이었다. 전체적으로 볼때이 시대는 낡은 생활 형태가 붕괴되며 새로운 생활 형태가 싹트는 전환의 시대였다. 변혁의 분위기만이 이 시대에 연속성을 준 유일한 요소였다. 바로브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르부의 입장에서는 셰익스피어의 시대가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제도의 변화가 이루어지던 시대였고, 이것이 사회 문화적 긴장의 원천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 시대의 인간의 문화,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알수 없다. 라는 것을 바로브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셰익스피어의 희곡 햄릿은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희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에서 상연될 것을 목적으로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극장에서 상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기의 극장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의 문제들을 극적인 형태로 형상화시켜서 이에 대해서 집단적인 성찰과 비판 해결을 모색하는 일종의 사회극의 형식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 이 시대의 연극이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16세기 영국에서 일어나던 이런 연극 운동. 예. 물론 그 이전에도 연극이라고 하는 장르가 존재했었죠. 아주 오래전, 몇천 년 전에 그리스에서부터 사실은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서구 문화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리스 이후에 사실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의 규모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16세기에 유독 영국 사회 내에서 이 연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중심에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이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영국 사회 내에서 이런 연극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뭐 문학 관련해서 임나 학자들 틈에서 사회학자들, 역사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이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 이 펄펄 끓는 가마솥 같은 영국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그리고 그 해결점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터너라고 하는 학자가 16세기 무대극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해왔어요. 공연 인류학자인 빅터 터너는 중세 카니발과 근대적 연극의 중간 단계에 이 16세기의 연극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셰익스피어 시대의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 공동체의 마지막 흔적이고 새로운 사회성,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성과 개인 간의 계약적 실체다. 뭐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쉽게 얘기해서 이 시대의 문제들을 공동체가 모여서 논의하고 고민하고 해결점을 찾는 그런 장의 역할을 바로 이 시대의 연극들이, 무대극들이 이루어 왔다. 그러므로 셰익스피어의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집합적, 집단적 성찰과 미학적 사유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뭐이 외에도 사실
뭐 말씀드릴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빠른 진행을 위해 짧은 시간 내에 이 이야기를 다 하려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지만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자,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그렇다면 과연 종교개혁과 섹스피어 사이에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영국 사회 내에서의 루터의 사상, 뭐 영어로는 루터라니즘 정도로 되겠죠. 루터의 사상의 문제를 우리가 짚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국이 헨리 8세 시절에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실 이미 영국 사회 내에서는 이 루터의 사상이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런던을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루터의 사상을 연구하고 낭독하고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급진적인 개신교파들이 이 시대, 청교도파들이 이 시대에 늘어나고 있었고, 또, 종교개혁의 바람이 대륙을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대륙에 휩쓸고 있던 그 종교개혁의 바람이, 섬나라인 영국까지 넘어와서, 영국을 흔들고 있던 그런 시대에, 루터의 설교, 루터의 95기준 논제 뭐 이런 것들이 인쇄가 되어서 상인들을 통해서 영국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영국의 이런 그 인쇄물들이 루터의 저작물의 인쇄물들이 퍼지게 되고 그 저작물들을 통해서 우리 시대에 과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과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그런 집단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게 됐고, 특별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분은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사회를 흔들 만큼 중요한 문제입니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시대에 와서 현대에 와서 뭐 개인의 취향쯤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16세기 섹스피어가 활동하던 시절에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체를 증명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존재 기반 그 자체였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이 시절의 종교에 관해서, 신앙에 관련해서 고민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시절에 영국에 퍼져 있었던 루터의 사상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 뭐 책자들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시절의 어떤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단어의 영어 표기를 여러분 보시면 종교개혁이 리포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오래전 선조님들께서 종교개혁이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사실 리포메이션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개혁운동이 아니고요. 서구 사회 전체가 근대 사회로 넘어가기 위한 개혁운동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입니다. 자, 그런데 루터는 이 시절에 사실 기존 카톨릭 교회,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가 가지고 있던 카톨릭 신앙의 어떤 외적인 것들을 전부 다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루터의 사상 가운데에서 혁신적인 사상은 바로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 제일주의적 교리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면, 기존의 서구 사회 내에서는 교회가 신앙이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교회가 만들어낸 법제들, 율법들, 교회가 만들어낸 형식들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루터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루터가 새롭게 만들어낸 사상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루터 이전에 교회가 탄생하던, 기독교가 탄생하던 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이었고, 루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과 그리고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대신학자의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루터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터의 주장은 기존의 유럽 사회, 16세기 영국 사회의 근간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뭐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의 사상들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그런 사상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상들이 영국 사회에서 퍼져나가면서 영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루터의 사상에 빠져들고 있었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의 증언으로 결국 이 시절에 영국 사회를 흔들었던 것은 결국 루터의 사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논문과 책자를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1536년, 결국 헨리 8세가 종교개혁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또 루터의 사상을 받아들인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던 종교인들을 통해서 영국 안에서의 결국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절에 발표가 된 10개조의 신조, 새로운 신조가 헨리 8세 왕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지는데, 이 10개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루터의 사상에 근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살펴보기 위해서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아주 뭐 간략하게 말씀을 제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원래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했던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루터와 영국의 종교개혁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이 왜 종교개혁과 또 교회와 기독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젊은 시절에 처음 접하게 되면서 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의 아주 독특한 부분 하나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햄릿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비텐베르크 대학의 유학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햄릿의 내용은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해외에서 유학 중이었던 덴마크 왕자 햄릿이 덴마크 왕가로 와서 아버지 죽음에 대한 비밀들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고 복수를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주인공인 햄릿이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린 작품이죠. 자, 그런데 그 햄릿이라고 하는 왕자가 해외에서 유학하고 있던 대학이 어디였냐면 바로 비텐베르크 대학이었습니다. 이 비텐베르크 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비텐베르크 대학은 루터가 교수로 재직했고, 루터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루터가 종교개혁의 시작인 95개조 논제를 개시했던 바로 그 비텐베르크에 있던 대학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 햄릿과 말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 영국의 교회와의 관계들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